예전에 어디 뭐야? 골화는 3번. 보라는 수처의 전방 부위보다 후방 부위에서 더 자리를 넘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전체 수처의 5%가 25세대에 골화된다. 골화된다는 건이 수처가 이 봉합 부분이 완전히 뼈로 채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7세인 여자인데도 골화되지 않은 수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30살 이전까지는 이렇게 국외 확장을 하는 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방부가 더 넓게 여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쪼개면 그런 얘기고 이렇게 아래 그림은 아래 미시행 시 상악의 전방 이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도회한 것이다. 있죠. 이게 이렇게 쪼개지면 여기 앞쪽으로 약간 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면서 좀더 앞으로 전방으로 나가 앞이. 근데 사실은 쪼개서 좀 집어넣으면 오히려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순수하게 쪼개는 것 자체는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가. 전방 이동이 조금 일어난다. 그리고 앞쪽이 더 많이 쪼개진다. 내가 읽을게. A의 상태에서 RM이 시행 시 B에서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진다. 이때 검은 부분만큼이 후방으로 파고 들어간다. 구치부가 약간 그러겠지, 사실은. 한다면, 전방 이동은 약이 되지 않으나, 뒤로 들어간다면, 그치? 근데 C처럼 후방으로 수용되지 못함으로 전방 이동이 일어난다. 뒤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일어난다. 여기 그림은 RME의 결과로 상악골이 전달되어 전치부 반대 교합이 해소되고 있다. 전치부 반대 교합의 또 다른 해소 요인은 상악 치열의 정출에 의한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이다. 두 가지가 일어난다. 이 클래스 3 있잖아. 이게 턱이 들어간 애들은 반드시 여기를 벌려. 여기를 벌려줘. 벌려주고 앞으로 꺼내. 앞으로 꺼내는 거 하거든.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는 그 헤드기어라고 그러고, 잡아서 뒤로 끄는 건 헤드기어라고 그래. 헤드기어라고. 상악턱을 앞으로 빼주는 거는 뭐라 그래? 페이스 마스크라고 그래. 페이스 마스크.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6번, 6번에다가 밴드를 해가지고, TPA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벌려. 상악을 벌려주고, 벌리면 약간 앞으로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6번, 6번에다 거꾸로 앞에서 끌어, 이렇게. 잡아 당겨. 여기를 갖다가 잡고서 뒤로 와보면 당겨.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페이스 마스크. 위쪽을 잡아 끄는데, 끌기 전에 여기 구개를, 위턱을 갖다 벌려버리면 이렇게 붙잡골로 벌어지면서 앞으로 약간 나와. 그러니까 위턱이 너무 함몰된 사람들은 벌려주면 좋아. 위턱을 벌려주고 그다음에 잡아 당겨. 어느 정도 나와. 상악치아가 이렇게 정출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후하방 회전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이따가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면 뒤로 빠지지.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해.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반복 심화. 반복하고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매일 소리를 듣는다는 게. 사진도 어저께 나도 얘기하고 하고 찍으라고 그러면 또다 다르다고. 계속 반복 심화.